네, 안녕하세요. 프라하트입니다. 네, 마감재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영일낙하에 대해서입니다. 네, 영일낙하 중에서도 이렇게 무광으로 나온 거는 마감재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모형용으로 사용할 때 영일낙하를 좀더잘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업그레이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일반적인 화이트 스프레이입니다. 화이트 색상의 스프레이. 여기서 하얀색의 알료만 빠지면 투명해지죠. 네, 그런 마감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마감재는 색상이 없는 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용 라카 마감재인 슈퍼클리어 같은 거는 그 투명도가 매우 깨끗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마감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걸 설명하기보다는 본론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영일라카는 이제 프라모델 전용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프라모델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모형용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좋은 장점도 있죠. 근데 이 영상에서는 이제 퀄리티에 대한 언급이나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일라카는 이제 생활용으로 나온 라카입니다. 집에서 가구를 리폼한다든지 아니면 칠이 벗겨진 곳을 뭐 보수한다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모형 크기는 20cm, 30cm 정도가 많죠. 뭐 작은 거는 뭐 10cm 미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활용 라카는 큰뭐 책상이라든지 이렇게 사물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도 세고 분사각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모형에 칠하면은 금방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고 입자가 좀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형용으로 사용하려면 좀더 조밀한 분사각과 또 세기도 약간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별매품으로 툭스 노즐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런 노즐이 따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끼우면 이제 분사각이나 이 입자가 좀더 조밀해지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끼고 사용해 봤는데 뭐 많이 향상이 되긴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형용으로 나온 그런 탑코트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탑코트를 다 사용한 게 있으면 이 앞에 노즐을 그냥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즐을 영일라카에 이제 끼워주면 되는 것이죠. 뺄 때는 이렇게 살살 돌려서 빼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무광 영일라카에 탑코트에 노즐을 껴준 상태입니다. 네, 사이즈는 뭐 교차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살살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라카는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즐을 갈아주실 때 이제 실내에서 갈면 이게 이제 끼울 때확 발사가 될까봐 좀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즐을 살짝만 끼우시면 어차피 발사할 때 이렇게 누르게 되기 때문에 살짝만 끼워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발사를 해보겠습니다. 뭐, 발사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지금 들으시는 음성은 이제 생방 때 나갔던 음성이고요. 보시면 굉장히 좁고 모형용의 사용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라카 마감재를 뿌리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흥건히 막 뿌려버리면 뭐 패널 라인 그려놓은 게 녹았다라든지 뭐 도료가 녹았다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광 마감재 뿌릴 때 처음부터 젖도록 라카 마감재는 특히 막 너무 젖도록 뿌리시지 마시고 지금 영상처럼 가볍게 한두 번씩 이렇게 뿌려서 겉에 살짝의 코팅을 해주고 한 5분 10분 말리면 피막이 만들어져서 이게 겉에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감재를 충분히 뿌려주시면은 이제 녹아내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 영상은 제가 지금 탑코트를 뿌리는 영상인데 뭐 예제로 이 영상을 잠깐 활용했습니다. 네, 이번 편에는 이제 간단히 영일라카칠의 사용감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방법이 오 남용될까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모형은 모형용으로 나온 게 퀄리티는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제 판단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고, 하지만 뭐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